남자들은, 젊은 남자들은 왁싱 많이 해요. 안녕하세요. 와 진짜 마지막 두 영상을 보시다시피 우리는 좀 진지한 약간 좀 무겁지는 않은 뭐 진지한 약간 주제를 내가 다뤘는데 오늘은 좀 재밌게 하자. 제가 오늘 사실상 뭘 찍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발견했어요.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보주구나 이런 사이트인데 한국에 대해 모르는 점들 알려주는 약간 그런 기사가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당신들이 한국에 대한 모르는 뭐 신기한 곳들 뭐 약간 그런 건데 막 올해 2021년 8월 2일 건데 벌써 80만 명이 봤더라고요. 제가 이거 왜 재밌냐면 나는 그거 읽으면서 내가 한국에 지금 17년 살았는데 나도 모르는 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외국 사람들한테 진짜 정보를 잘못 주면은 진짜 믿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냥 러시아 말로 읽고 바로 번역을 해드릴게요. 되게 희한한 게 한국에서는 휴가가 뭔지 모르는 민족들이다. 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사람도 많다. 그런가? 나는 회사를 안 다녀봤는데 이 한국에서는 며칠밖에 못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? 희한해. 아무튼 이런 되게 재밌는 점이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나 잡지를 잘 안 보고 웹툰을 많이 본다. 나는 웹툰을 많이 보지만 그래도 드라마 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? 솔직히 저도 어릴 때는 웹툰을 안 보다가 한국 와서 처음 봤어요.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여기까지는 진짜 양호하죠. 괜찮다.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나이 들게 태어난다. 이거 한마디로는 제일 나이 많은 민족이다.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다. 그런 나라가 없는 거 아시죠? 원래 사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여인데 친구나 이렇게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아들이나 딸이 몇 살이에요?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나한테 300일이에요. 이게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. 고2 1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통 말하냐면 아기가 3개월이에요. 한 살이에요. 태어난 지 8개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한 살 되면 벌써 두 살이야. 한 살이 없고 바로 두 살이 되고 좀 약간 신기해서 아무튼 이것도 희한할 수도 있죠. 이건 아마 진짜 한국에 살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. 그리고 한국에서 인기 많은 운동 야구. 그쵸 야구. 축구가 안 들어갔어요 일단. 그리고 소련 국가들은 일단 야구는 안 봐요 아예. 야구 자체 야구장이 없어요.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미안하지만 좀 약간 창피한 일인데 룰도 아직까지 100% 잘 몰라요. 잘 안 봐가지고. 우리는 뭐 중앙아시아 고위 축구가 넘버원이고 러시아는 고위 뭐 축구 아이스하키 뭐 나라마다 자기 좋아하는 운동이 다르지만 이거는 내가 진짜로 되게 신기했는데 한국에서는 크게 생기는 남자들은 인기 많다. 그리고 한국 젊은 남자 비율로 봤을 때 20%는 화장을 한다. 그래서 나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. 내 주변에 없네. 왜 내 주변에서 화장한 남자가 없어요? 화장이라는 거는 뭐 우리 스킨러션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그거는 미국인들도 쓴 사람이 쓰니까 이게 무슨 이게 색깔 있는 립스틱, 뭐 비비크림, 뭐 화장 진짜 여자들이 저런 화장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왁싱 많이 해요. 미안해요. 왁싱 많이 해요. 그래서 실상 비키니 왁싱도 그렇고 여자들은 좀 하지만 이것도 최근에 원래 옛날에 한국에서 비키니 왁싱도 거의 없었을 때고 요즘 최근에 이제 핫해가지고 많이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남자들이 많이 한다는 거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평균 남자들의 왁싱을 와 이거 진짜 재밌어. 그래서 나는 오늘 좀 많이 웃었어. 죄송합니다.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이거 다른 나라랑 헷갈리는 거 아닐까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한국에서는 5명 중에 한 명이 죄송한 무조건 성형을 했다. 이거는 여기 나오는 거야. 모르죠. 근데 성형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한테 삼각풀이 하는 거는 사실 성형은 아니잖아. 요즘에 시술이잖아. 근데 외국 사람한테 있는 게 성형이거든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 약간 팝에 대한 외국 음악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고 우리 K-POP만 보인다. 아니. 트로트야 트로트. 이 그림이 몰라. 요즘 TV만 들었어요. 다 트로트야. 없잖아. 요즘에 트로트 아니었어요?
김밥은 아니고. 저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다트로트 되게 좋아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. 다 다양하죠. 다연히 사람마다 자기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거지. 약간 이런 편견이 생기구나.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K-POP이 유명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으로 딱 K-POP만 듣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. 당연히 편견이 생길 수는 있지.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 결혼인데 하나는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, 하나는 조건만 보는 거. 이거 뭐야? 공식적으로 나는 두 타입이 있대요. 두 타입? 아니 조건을 볼 수는 있지. 뭐 조건 소유 사람들이 안 보냐고? 말이 안 되죠. 그래도 최소한 사랑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좀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잘못된 이런 거 너무 웃겼어. 그리고 한국에서 20% 인구는 그러니까 인구에서 20%는 김씨다. 그거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 통계를 본 적이 없는데. 그리고 한국 법으로 같은 손이면 결혼하면 안 된다. 그럼 이 씨나 김 씨, 박 씨는 결혼은 서로 못한대. 그러니까 같은 박 씨끼리, 김 씨끼리, 이 씨끼리 결혼 못하면 야, 인구의 손은 70% 결혼 못하겠네. 뭔 말이야, 말했는데. 내가 알기는 그냥 그 가족 아닌지 그 동손 동본을 그런 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지. 그것만 같은 거 아니면은 무조건 다 결혼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되는 거야. 이거 내가 봤을 때 고려인들은 비슷하게 우리 고려인들은 사실상 주한시아도 많이 살잖아요. 김 씨나 뭐 박 씨나 같은 손이면은 이 확인을 한대요. 근데 거기는 어쨌든 사회가 작잖아요. 몇 명이 별로 없거든요. 뭐 10만 명이 20만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인구에서 반 이상은 같은 시 아무튼 결혼 못하고 살아.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거고. 젊은 사람들 엄청 공부한다. 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방학 때도 조짜를 학교 다닌다. 그런 건 어떻게 돼? 왜냐면 제가 어릴 때는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이제 한국 재밌잖아요. 놀고 있고 막 술 먹고 내가 막 11시에 막 이렇게 술 취하고 올라갔는데 옆에서 학생이 올라가니까 이거 민망한 거야. 이게 무슨 학생이 자꾸 중학생인데 걔는 이제 자야 되나?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우리를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그렇게까지 공부 많이 안 하니까 그래도 좀 놀고 그리고 뭐 공부는 한 사람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. 방학은 무조건 방학이야. 학교는 문 닫아버려. 왜 오면은 쫓겨내. 경비 아저씨 너 애들이 왜 여기 있냐고. 가. 왜 왔어? 가 집에.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. 다행히 뭐 자기 배우고 싶은 거. 근데 이게 학교 안에는 없죠. 예. 밖에 알았어. 학교 제발 오지 마. 이러는 너무 웃긴 건데 아무튼 뭐 별로 그렇게 뭐 나머지 이렇게 재밌는 건 없고 우리 다 괜찮은 거야.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. 아직까지 이런 편견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는 가보고 살지 못하면은 좀 약간 편견이 있듯이 약간 되게 재밌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너무 웃겨서 같이 나눴는데.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같이 보냈으니까 좋고요.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이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. 다음에 봐요.